야, 투망치기는 딱 좋은데. 여기는 고기 없어요. 그렇죠. 여기 많이 쳐보셨겠지만, 네. 고기가 별로 없다고 했나. 자, 올라가세요, 신부님. 네. 형수님,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불안해서? 위험하니까. 야, 그 구명조끼 없나 보네? 아, 이걸 입에 타고 갈 게 아니고, 저 큰데. 아. 이건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오. 그냥 잡아야 돼. 지금 인천 상륙작전처럼 예, 배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장화랑, 예, 다 그물들 다 챙겨갖고 저쪽에 들어갈 거예요. 맨날 이렇게 사진 개꼴로만 여기 봤었던 데인데, 예, 물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예요. 이쪽에 우리 예단포 이충용 사장님께서 예, 이렇게 배를 준비하셔갖고, 예. 사이드에 앉으시면 돼요. 사이드에 앉으시고, 좋다. 야. 특별한 그놈인데? 선수가 올려놓은 그 고무 보트 있잖아요. 그거 차 위에다 올려놨더라. 고무 보트? 네. 아, 그런 거 하나 있어. 시원해. 시원하고 좋네. 대성호 써있네요. 대성호. 대성호. 예. 네. 지금 그물들 다 통 그물들입니다. 그물들. 예. 어, 요건 아니었나? 맞죠? 의자 있어. 의자. 어우, 여기 배에서 그물 던지기도 좋네. 진짜 좋겠다. 네? 이거 미끌미끌한지, 또 바닥이 미끌미끌하지가 않아갖고. 아, 딱 좋네, 이거. 네, 그냥 스탠딩으로. 아, 그냥 여기서 던져봐도 되겠다. 맞죠? 응, 아무 데나. 와.
이제 물 빠질 때 이따 저쪽 가갖고 거기서 던져 되겠어. 이따가 다 해드릴게.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예, 알아요. 투망에 미친 사람들이라. 예단포 여기 대성호입니다. 대성호. 대성호 여기 넘버원 딱 써있죠. 아 넘버원이네. 넘버원 대성호. 이충용 사장님. 예. 이 배가 낚시도 하고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투망도 이 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여기 이충용 사장님 이쪽에 있다가 전화번호랑 이런 거 위치 같은 거를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이쪽에 대성호 이충용 사장님. 그거보다는 예. 예. 이쪽에 약간 걸림이 있어도 예, 배에서 예. 아니 이제 처음에는 배에서 하다가 예. 빠지면 거기서 이제 내려서 아, 맞아요. 있다가 놀다가 예. 지형도 좀 봐두고 그렇죠. 아. 이랬다가 물 들어올 때 거기서 좀 덜 걸리는 쪽으로 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오늘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저도 처음이라 네.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네. 해야 될 텐데 이 큰 배를 한쪽에 놔둘 거예요. 네. 네. 한쪽에 놔두고 요거 타고서 네. 물 빠진 저 밑에 쪽으로 갔다가 그 물 빠진 기다렸다가 아. 거기에 물 빠지면 여기서 이제 내려서 투망을 치면서 여기서 타고 쳐도 되고 아. 치다가 점점 이제 물 따라서 오면서 이 큰 배 쪽으로 접근해서 큰 배까지 물이 오면 큰 배로 올라오셔서 그러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큰 배 있는 데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양쪽에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과 저쪽에서 물이 양쪽에서 들어와요. 그렇죠. 합치는 데에다가 배를 세워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숭어들이 바닥에 멀쩡. 와 장관이네. 영상 숭어 투망 던져버리면 네. 거기다가 잘 됐네. 초대박 영상 나올 수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 그 이쪽은 빠지지도 않고. 예. 아예 딱딱하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서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그렇죠. 선장님 당연히 선장님 말을 따라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 지형짐을 예, 여기 뭐 선장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예. 걸리면 들어가서 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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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을 땡기지만 않으면. 예. 맞아, 예. 아, 네. 네. 우리 몇 명이 저 부표에 다시 달려 있네요. 아 여기 금을 이것만 딱 끝만 풀면. 예. 그렇죠. 그러면 닷을 올렸다 내렸다 할 필요가 없잖아. 맞죠? 예. 야,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어, 저거 투망 던지는 사람 있네. 투망 던지는 사람 있어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작은 배로 이동하나 보네. 그렇지. 아직 오늘 좀 너무 빨리 와서. 예, 예. 지금 아직 물이 빠질 한참 남았어요. 아. 네, 여기서 좀 있다가. 예, 예. 와. 작은 배 이동해도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보면서 판단을 하자고요. 어, 여기. 어우, 역시. 한 3m 정도 된다 가니까 맞죠? 아, 물 탈 때 미아리도 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지니까. 느낌 있어요, 형님? 오,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들어가는데? 엄청 깊어. 아, 쓸려가는 거예요, 그물이.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끌렸어. 끌린 거예요? 물이 이리 나가는가? 거꾸로 이렇게 가는데 물이 이렇게 나오네? 아니, 물이 이리도 빠지고 좀 저쪽으로 가면 응. 빠져. 아, 물이 이쪽으로 안 가고. 양쪽으로. 양갈래니까 저쪽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최다슬로 하겠네, 이걸 잡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덮으면 걸리는 건 상관없어. 너무 깊어. 희망경을 한번 세트니까 뭐 별거 없잖아 이제. 아, 다시 풀렸나 보네 이게? 네, 아까 아, 다시 풀렸는데 어떻게 어쩐지 이게 있어. 몰랐어. 또 내려왔어. 한폭의 그림이다. 한폭의 그림이야. 네. 야, 우리 좋은 건 형님. 네. 날 잡았어요. 오늘 날 잡았어. 네. 아, 그러는 대로 지금 날씨는 기가 막히게 시원해요. 네. 야, 시원시원 바람 부는 거 보이죠? 네. 좋습니다.